이제 1750년 산업혁명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대한 가속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현재는 산업혁명 이후로다가는 한 10배 정도 인구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1950년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난 그 이후에는 한 3배 정도가 그렇게 늘었어요. 그다음에 GDP 같은 경우는 1950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10배 이상으로 지금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비료 사용량이라든가 뭐 물 사용량, 교통량, 통신 뭐 이러한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을 인간의 두뇌하고 인간의 근육의 힘만으로 이게 되느냐? 택도 없는 소리죠. 우리가 그만큼 더 지구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뺐어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더 온실가스 오염 먼지를 내뿜어야 되는 것이고, 쓰레기를 쌓아둬야지 거대한 가속을 할 수가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이 사회 경제가 거대한 가속으로 성장하는 만큼 지구도 그만큼 빠르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이제 증가를 하고 성층권 오존층이 이제 파괴가 되고 지상 기온이 올라가고 해양이 산성화되고 최근 들어와서는 이 새우의 양식량이 확 늘어났어요. 뜬금없이 새우의 양식량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새우라고 하는 게 먹거리에 이렇게 대표적인 게 아니었죠. 자, 그런데 요즘 보면 뭐 피자 한 판 시키면 새우가 막 뺑 둘러 나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새우가 어디서 오냐 이거죠. 그거는 이 아열대 지방을 가게 되면 해안에 이 맹글로 숲이 이렇게 발달이 돼 있어요. 거기를 갖다 그냥 싹 다 베어내고 걷다가 새우 양식장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우 생산의 양식량이 저렇게 증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열대 생태계가 저만큼 빠르게 지금 파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연안의 질소의 양이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작지 면적이 증가를 하고, 생물 다양성이 이제 붕괴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이 경작지 면적이 1950년도에 비해 갖고 지금 현재까지 한 10% 조금 늘어났어요. 많이 안 늘어났단 말이죠. 자, 그런데 1950년도에는 25억 명이 살고 지금 78억이니까 3배 이상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1950년도에는 영양 실조에 걸려 있는 사람이 절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10% 정도다라고 봐요. 인류 역사상 지금 현재가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잘 먹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녹색 혁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똑같은 면적에서 1950년도보다 지금 현재 4배 이상을 생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종자 개량됐고 농약도 쳤고 이제 비료도 갖다 많이 벗기 때문에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질소, 인이라고 한 이 비료를 갖다가 이제 때려 벗는데, 농작물이 이거를 100% 흡수를 해줬으면 괜찮을 텐데 절반도 흡수를 못합니다. 비가 와서 녹아서 하천으로 들어가고 강으로 들어가고 우리 연안까지 나오게 돼요. 오늘날 이 대형 농업을 하는 이러한 지역의 모든 물생태계에는 질소와 인이 과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후 조건만 딱 맞아버리면 강에는 녹조가 생겨버리고 바다에는 적조가 생기는 지구 파괴를 또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압박을 받습니다. 하나가 바로 이제 인구가 급속하게 지금 증가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78억 명이 모두가 다 지구를 지금 박살내는 건 아니에요. 가장 잘 사는 사람 20%가 전체 자원의 80%를 사용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10%가 전 세계 온실가스의 52%를 배출을 해요. 그래서 인구 증가도 문제지만 이 안에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이제 파괴 속에서 기후가 변화가 되고 생태계가 이제 붕괴가 일어난다. 바로 우리의 삶의 조건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뭐 가끔 가다가 몇 년에 한 번씩 폭염, 뭐 홍수,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이러한 충격들이 이제 일상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세상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압박에 의해 갖고 바로 이것이 인류세를 지금 대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란 변한다는 사실 그 자체뿐이다. 점점 더 그리 되어가 결국에는 충격이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복원력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스프링을 볼펜 심 앞에 있는 그 스프링을 조금 당겼다 놓으면 그냥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복원력이죠. 그런데 확 당겨버리면 띠용 하고 이제 다시는 제자리로 돌아오질 못하잖아요. 그건 복원력을 상실을 한 것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미세먼지 문제인데, 미세먼지는 한번 공기 중에 배출된 다음에 제일 오래 가는 게 한 5일이에요. 5일 이내에 뭐 햇빛하고 반응해서 자연적으로 싸그리 다 없어집니다. 뭐 내일이라도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다. 그럼 그냥 정상으로 확 돌아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복원력이 엄청나게 좋은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사람들이 석유, 석탄 뭐 이런 화석연료 이제 태워서 온실가스 농도를 늘렸잖아요. 그중에서 절반은 이 식물하고 그다음에 해양에서 절반 정도를 흡수를 해줍니다. 그 나머지는 그냥 공기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공기 중에 있는 이 온실가스는 그냥 수백 년 동안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누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실가스가 누적이 된다? 그만큼 더 기후위기가 강력해진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해요. 우리가 배출하면 배출할수록 우리 이 복원력이라고 하는 건 점점 상실을 하게 되는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이죠. 복싱 경기에서 똑같은 충격이 펀치를 갖다가 뭐 1회전, 2회전에 맞았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버텨내요. 그런데 한 10회전쯤 가갖고 1회전 때 맞았던 그 충격이 와도 그냥 KO가 당하는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제 이러한 온실가스가 계속 이제 누적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후 위기가 이제 누적이 되게 되면서 농업이 가능했던 이러한 기후 조건이 점차 무너져갖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평균 기온, 기후 변화도 굉장히 이 위험 요소이긴 하지만 다른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아냈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지구 한계입니다. 기후 변화, 뭐 생명, 생물 다양성, 뭐 이렇게 해서 9가지의 요인을 이제 찾아냈고요. 저 녹색의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한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노란색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불확실한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를 하고, 빨간색으로 들어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굉장히 고위험의 상황으로 접어들게 된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지금 상승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이상이 되는 경우가 고위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후 변화는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 지금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서 350ppm이 라고 하는 이건 뭘 의미를 하냐, ppm은 100만 개의 공기 분자 중에서 350개가 이산화탄소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해요. 저 350개가 넘으면 이제 불확실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산화탄소가 이제 그 5,500만 년 전부터 해서 농도가 쫙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연적으로요. 그러다가 350개가 되었을 때, 350ppm이 되었을 때 북극 쪽에 빙하가 처음 생기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바로 그래서 350ppm 이하에서 이 빙하가 안정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410개까지 지금 높여놓은, 그래서 지금 불확실한 그런 영역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저 생물 다양성 같은 경우는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 당시 대멸종 때에 거의 임박하는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렇게 이제 생명이 마구마구 죽어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생태계로부터 우리가 먹거리를 얻는데 그만큼 우리의 이제 먹거리나 이러한 조건들이 안 좋아지는 상태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의 변화 같은 경우는 사람이 뭐 경작지라든가 도시를 이제 만들어가면서 숲을 지금 파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불확실한 영역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해양이 이제 산성화되고 있는데, 이 해양 산성화는 무엇을 갖고 따지면 탄산염 이온을 갖고 따져요. 이 탄산염 이온이 플랑크톤이 껍데기를 만들거든요. 그다음에 산호를 만들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한 84% 정도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곧 저것이
불확실 영역으로 들어가고 고위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물질 같은 경우는 뭐 플라스틱이나 뭐 나노물질이나 뭐 방사능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저 부분은 아직 과학자들이 정량화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계산하고 있는 그런 영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생물 다양성하고 바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지배적이고 인간한테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지구의 이제 한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여기에서 토지의 이용이라든가 물의 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질소, 인, 네, 그런 과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농업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라고 위험 한계를 지금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이 온실가스도 그 농작 기계를 사용하고 뭐 비료 뿌리고 운송, 저장, 보관, 뭐 아보카도로를 저 남미에서 엄청나게 아무튼 화석연료를 태워가면서 태평양을 건너갖고 지금 우리나라까지 옵니다. 우리가 이 먹거리 이 분야는 엄청난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원이에요. 그래서 이 농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달려왔던 방식대로 그냥 내리달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찜통의 계곡에 이제 빠져버리게 됩니다. 저 찜통의 계곡에 빠지면 어떠한 이제 문제가 생기느냐? 인류가 이제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우리 인류는 엄청난 이 위험들을 다 극복을 한 존재예요. 자연 재난, 감염병, 전쟁, 최근 들어와서 뭐 금융 위기까지 그러한 위험으로 또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에 이런 문명이 이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후 위기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 북극 쪽에 가게 되면 북극해 바다로 돼 있습니다. 그 위에 지금 이제 빙하가 얼려져 있는데 햇빛이 들어왔다가 반사가 돼서 지금 나가 그냥 우주로 되돌아갑니다. 그 햇빛이. 자, 그런데 지구가 가열이 일어나요. 그럼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겠죠. 자, 이제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빙하에 반사가 돼서 우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구의 그 태양 에너지가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됐으니까 기온을 더 높였을 것이고 그러면은 빙하를 더 녹일 것이고 그러면 더욱더 시커먼 바다가 드러날 것이고 이거는 사람이 온실가스 배출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지구 스스로가 이렇게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지금 이미 한 9개 정도가 감지가 되고 있는 그런 시기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북극 쪽에 가면 동토지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동토지대는 식물들이 수만 년 동안 꽝꽝 얼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구가 가열이 일어나니까 거기가 지금 녹고 있어요. 식물은 탄소 성분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온실가스가 나오는데 이산화탄소보다 30배나 강력한 메탄이라고 하는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온실가스가 나왔으니까 기온을 높였을 거고 높였으니까 메탄을 거의 동토지대를 더욱더 많이 녹일 거고 그러면 또 메탄이 나오고 온도를 높이고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온실가스 배출하고 상관이 없어요. 스스로 그렇게 기온을 높이죠. 지금 동토지대가 갖고 있는 그런 탄소의 양은 공기가 갖고 있는 탄소의 양의 두 배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토지대가 본격적으로 녹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이제 배출하는 이런 온실가스랑은 상관없이 바로 기후가 증폭적으로다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 캐나다 저 북쪽에 있는 아한대 숲이 있는데 그 아한대 숲이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산불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원래 자연적으로 거긴 산불이 일어나는 지역들이에요. 이 산불이 이 벼락이 한번 치면 늙은 나무들이 타서 재가 딱 되게 되면 이 씨앗이 확 벌어지면서 그때 싹을 틔우면서 거기서 새로운 숲을 만들어요. 그 아한대 숲들은 그러한 생태 과정을 겪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증발이 많이, 수분이 증발이 많이 돼서 건조화가 일어났어요. 지금은 벼락이 한번 딱 때리게 되면 이게 늙은 나무만 태우는 게 아니라 그냥 어린 나무까지 그냥 싹을 다 태워버립니다. 건조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흡수하는 그런 영역이었는데 점차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이러한 영역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 아마존의 저 열대 우림 같은 데는 저기서 내리는 비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저 바다 쪽에서 구름이 만들어져서 이 아마존에 들어와서 이렇게 비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열대 우림은 그 아래쪽에 축축하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그걸 수분을 쫙 빨아들여 갖고 잎에서 그 수증기를 이제 증발을 시켜서
그걸 구름으로 만들고 다시 비를 내리고 다시 또 나무가 빨아들이고 하면서 그 숲이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들어가서 밭을 만든다라고 해갖고 지금 산불을 지금 일으켜 놨잖아요. 홀라당 거기를 다 태워먹고 나면 토양에서 이제 구름을 만들 수 있는 이 수분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저 아마존이 지금 인간이 지금 저렇게 계속적으로 개간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 아마 몇십 년 이제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저 케냐라든가 이런 데 가면 사바나라고 하죠. 갈대 같은 게 쭉 있다가 나무가 중간중간 한둑으로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제 사자가 쉬고 있는 그런 동네로 바로 저 아마존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